산 산삼을 가져왔어요. 그걸 글을 썼는데 한번 읽어봐. 뭐라고 했나? 네, 이게 어제 저녁에 9시에 익산에 공수된 후지산 산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새벽 차차를 타고 우리 신님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속에 편지가 들어있어요.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허경영 신님 안녕하십니까? 일본에 사는 이준복입니다. 주얼리 사업하고 있습니다. 익산 최규석 영성센터장님이 허경영 신님 유튜브 강연을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특히 블로유를 통해서 썩는 것이 썩지 않는 불가사의한 신인만이 할 수 있는 무정설법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작은 정성이지만 일본 후지산에서 5월 12일 새벽에 캐온 50년, 40년 정도 된 천연산삼입니다. 그동안 혼자 산에 가면서 보아놓은 산삼을 이번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선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7월이나 8월에는 최규석 영성센터장님과 직접 아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님 유튜브 강연 자주 들으며 겸손, 겸양, 겸허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허정원,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이준복 올리 이렇게 편지가 보내왔네요. 축하드립니다. 산삼. 들어와. 저도 오늘 지금 개봉해서 처음 보는 거예요. 어제는 못 봤습니다. 우리나라 네. 산삼하고 좀 다르죠. 다르죠. 예. 예. 근데 이거를 산삼하고 좀 다르네. 근데 감정을 받았는데요. 이게 50년 산이고요. 이게 40년 산이고요. 높이서. 높이요. 산삼이 좀 다르죠. 근데 산삼하고 뿌리 자체가 좀 다르네. 네네네. 뿌리가 좀 특이하게 나요. 네. 난 일본 산삼은 처음 봤어. 정성이잖아요. 저 외국 안 하고 또. 저도. 저기 그 꺾어진 대로 세워. 꺾어진 대로 이렇게 저게요, 몰라서 그렇지 산에서 직접 보면 굉장히 가슴이 뛰어. 심장이 뛰고 막 그래요. 산삼은 아무한테나 안 나타나거든. 그 저게 사람이 산삼을 내가 설악산 신흥사 있을 때 산삼을 캐봤는데 낙엽이 다 지고 겨울에 눈이 하였는데 요 산삼이 여기 살아있어. 이게 열이 있어서 안 죽는데. 그래가지고 그 낙엽 속에 그 늑검 가시덤불 속에 요게 파란 게 보여. 눈 속에 내가 얼마나 놀랬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뺐는데 그게 산삼이야. 근데 그게 사람 눈에 잘 안 보인대. 금방 있다가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보여. 그러니까 좀 신비한 거예요. 근데 후지산 산삼은 이 후지산 같이 좀 이상한 생각이야. 둥글레 같이. 둥글레. 이쁜 백분 산삼이죠. 근데 특이하네요. 근데 이 뿌리가 많은 거는 확실히 산삼이야. 뿌리가 많으면 이게 산삼이거든. 이야, 참말로 이거는 그 사람이 캘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 가지가요, 금방 꺾여요. 그래서 이걸 이리 유지해서 담아서 가져오느라고 고생 참 많았다. 그리고 산삼이 세 뿌리야. 두 개가 아니야. 새끼 산삼, 어미 산삼, 일가족이 다 왔어. 요거는 남편, 요거는 와이프, 요거는 아들. 여기 있어요, 지금. 딸내미도 안 했어. 딸내미도 안 했어. 아니, 산삼 가족이 하늘궁으로 처음 출동했어. 그러면 요 산삼을 좀 묻어서 키워야 되겠어. 후지산 산삼이네. 이거 참, 이거는 진짜 아까운 산삼이야. 갖다 묻으면 살아나. 산삼은 잔뿌리가 없어도 살아요. 갖다 묻어놓으면 내년에 또 잎이 확 나와요. 여기 나와요. 가지 말고. 네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가지고 오느라고 새벽에. 네네, 첫차. 첫차로 올라오는 네. 이 우리 광주 처녀가 참 대단한 처녀야. 네, 싱싱하게 가져왔습니다. 어, 그래. 네, 고생 많으세요. 네.